경제 신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깊은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신과 대화 시간인데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뭐 투자 관련된 혹은 뭐 금융권에 계신 분들을 주로 모셨었는데 오늘은 제가 하여튼 이쪽 분야에서는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가장 자유로운 영혼이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겉보기에는 되게 발랄해 보이고 가벼워 보이나 굉장한 또 깊이가 있는 분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고요. 우리 김정은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김정은 교수님. 진짜 오랜만에 나온 건 맞습니다. 네, 진짜 한참. 한 10년 가까이 이런 활동을 안 했거든요. 방송에서 엄청 모셨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하여튼 뜻한 바가 있어서 이제 네. 섬에서 혼자 산 지 벌써 한 8년째 되고 있는데 네. 이 책을 쓰고 났더니 출판사에서 들어간 돈이 너무 많다고 많이 좀 마케팅 활동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일 먼저 여길 다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굉장히 좋은 선택입니다. 글쎄요.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섬에 살아서 이게 잘 안 봐요. 다른 거는. 네네네네. 그런데 검색해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방송이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잘 선택하신 게 이게 네. 뭐 보시다시피 책이 그냥 네.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얘기한 18,000, 15,000 이런 책이 아니고 네. 엄청 두꺼워요. 한 1,000페이지 되고 가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어느 정도 이 책을 사실 정도의 네. 경제적인 네. 관심도 좀 있는 분들이 보셔야 사실은 네. 효과가 있습니다. 예. 예. 아, 그러실 것 같고 또 창조적인 삶을 살고 싶으신 분들 네. 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책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약간 좀 걱정되는 건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 지하철에서 네. 좀 있어 보려고 이렇게 책 들고 다니신 경우 많거든요. 네. 그 네. 목적도 굉장히 책 15,000원이면 한 6,000원은 그 정도 비용이거든요. 네. 네. 들고 다닐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들고 다니면 폼 나잖아요. 아 폼은 나죠. 우리가 폼 나기 위해서는 뭐 장식도 하고 뭐 힘들어도 막 넥타이도 메고 그러잖아요. 아, 조금 무겁지 않을까요? 괜찮을까요? 아이 그래도 예. 들고 다니면 폼. 요거를 네. 들고 다니실 분이면 전에 이제 예를 들면 총균세라든지. 네. 정의란 무엇인가. 그렇죠, 그렇죠. 뭐 아무도 안 읽은 책 근데 무지하게 많이 팔린 책. 예. 그런 아 갑자기 궁금합니다. 엄청 팔리는데 아무도 안 읽는 책이 좋아요? 아니면 이 책이 사람들이 정말 많이 읽었는데 사실 산 사람 별로 없는 책이 되는 게 더 좋습니다. 아이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모든 사람 집에 장식으로라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가끔 펼쳐보면 뭐 괜찮은 내용들이 있어요. 아 괜찮은 내용 네. 많다는 건 제가 네. 보증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특히 다는 못 읽고 좀 읽어봤는데 네, 네. 괜찮은 구절이 꽤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그 책의 네. 맛보기 살짝 네, 좀 그렇죠. 오늘 네. 예. 왜 제가 이제 왜 바우하우스라는 주제를 선택해서 10년간 네. 예, 거기에 몰두해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한번 가볍게 설명을 해드리고 좋습니다. 싶습니다. 네. 일단 뭐 오늘 교수님 흐름대로 가되 모르는 네. 건 제가 좀 여쭤보고 예, 예. 중간중간 예. 모르시는 거 있으면 물어봐 주십시오. 일단 바우하우스는 모르는 분이 아마 한 100분 중에 97분쯤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 바우하우스가 이제 개집인가 생각도 했었어요. 아이 그러지 마세요. 개. 아니 바우하우스인가 개 느낌이 좀 있었어요. 독일 말로 바우가 네. 짓는다는 뜻이에요. 바우엔 짓다. 진짜요? 예. 아 짓다. 집을 짓다. 개가 짓는 게 아니고 집을 네네네네. 짓다. 아 시옷 받침. 네. 그다음에 하우스가 집이고 네. 그래서 집을 짓다. 학교 이름이 집을 짓다예요. 집 짓는 학교예요? 그래서. 이 학교의 정체가 뭐냐? 예. 네. 뭐 오랫동안 논란이 많았어요. 건축 학교다. 뭐 그렇겠네요. 근데 실제로 건축 수업이 진행된 건 얼마 되지도 않아요.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산업 디자인의 출발점을 여기로 잡는 사람들이 많아요. 산업 디자인? 예. 네. 아. 그러니까 디자인 학교다. 이렇게 우기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바이마르에서 뭐 6년 있고 그다음에 데사우라는 도시에서 또 한 뭐 7년 있고 그다음에 베를린 가서 1년 있고 학교가 예 계속 이사 다녔어요. 아 그래요? 쫓겨 다녔어요. 아 쫓겨 다녔어요. 예, 예. 바이마르에서는 그 국립학교를 시작했는데 예. 그때
그 독일이 그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에 예. 혼란스러운 시기였기 때문에 예. 정치적으로 약간 이 학생들이 좌파적인 성향을 많이 띄고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 3인당이 잡았을 때는 학교가 잘 됐는데 네. 보수 정권이 잡으면서 극으로 흐르게 되거든요. 아. 그래서 나치까지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바이마르에서 쫓겨나서 이제 데싸우 후에 그래도 그 사회당 정권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또 몇 년 있다가 거기서도 또 이제 나치가 잡게 되니까 쫓겨나서 베를린에서 사립학교를 한 1년 있다가 없어져요. 네. 그래서 이제 이 14년밖에 안 된 학교가 왜 중요한 학교냐. 아, 지금은 없어졌어요? 아유, 없어진 지 오래됐죠. 없어. 아, 그래서 그래요? 2019년에 네. 바우하우스 100주년이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 핫한 아. 문화적인 이슈였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원래 책을 2019년에 내려고 그랬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여길 갈 수가 없어 갖고 자료 수집이 아. 늦어져서 이제 오래 낸 겁니다. 네. 아. 그런데 네. 저는 바우하우스를 여태까지 해석하는 건축학교냐 디자인학교냐 이거하고 다르게 네. 저는 창조학교라고 규정을 합니다. 창조학교? 네. 인류 최초의 창조학교였다. 너무 의미부여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나중에 설명을 들어보시면 네. 아주 확실하게 와닿습니다. 네. 아, 창조학교다. 네. 자, 그런데 왜 우리한테 바우하우스가 중요하냐? 네. 그냥 얼핏 얘기만 해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정말 유례 없는 아파트 공화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이 아파트는 르 코르비제가 제일 먼저 했어요. 프랑스. 네. 네. 르 코르비제하고 근데 이 바우하우스의 교장이었던 그로피우스하고 다 친구들이에요. 똑같은 이념을 갖고 있었는데 네네네. 이제 르 코르비제가 이제 아파트를 제일 크게 먼저 짓죠. 그런데 네. 그 이후에 이 그로피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바우하우스 교장이었는데 네. 이 사람이 베를린에 그 그로피우스 슈타트라고 해서 그로피우스 시티를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라는 거를 제일 먼저 이렇게 아. 만든 사람이 이 바우하우스의 교장이었던 그로피우스. 아, 그러니까 건물 하나만이 아니고 그걸 네. 이렇게 동네를 이렇게 만들어 버린. 그렇죠. 네. 네. 나중에 이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돼요. 이 독일에서는 이 아파트 단지가 네. 그 우범지대, 슬럼 뭐 이런 거의 상징이에요. 아, 그래요? 예. 우리랑은 정반대네. 정반대죠. 예.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이런 그 아파트 이걸 기능주의 건축이라고 하는데 기능주의 건축이라고 하면 아주 그냥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어요. 그러니까 아주 근데 한국에서는 아파트 단지가 이제 부의 상징이 되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 아. 그다음에 70~80년대 양옥집이라고 우리가 불렀어요. 많죠, 저 집들. 예. 예. 저렇게 평평한 지붕에 옥상이 있는 예. 집들. 그죠? 예. 이거의 원천이 또 바우하우스예요. 평평한 지붕이. 그 집이라는 게 다 아파트는 좀 다른 것 같긴 한데요. 네. 다 뭐 전 세계 비슷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그전까지 지붕이 다 이렇게 아. 세워놨죠. 네. 게이블탑 뭐 이렇게, 네. 이렇게 삼각형. 삼각형. 네. 그런데 이렇게 평평한 지붕을 쓰기 시작한 것이 바우하우스예요. 아, 그래요? 네. 이거 그냥 일기현상 드러나는 대한민국과 바우하우스의 관계인데 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우리하고 너무 깊은 관계가 있어요. 뭐 있습니까? 근데 이제 독일에 가면은 바우하우스라고 그러면 이런 그 건축 자재 파는 체인점을 사람들이 연상해요. 독일에서는 아, 그 체인점 이름이 바우하우스예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 폰트도 그 바우하우스 폰트를 쓰기 때문에 네. 도대체 그 바우하우스와 이 체인점의 사이 관계가 뭐냐? 네. 근데 이 바우하우스가 그걸 훔쳐다 먼저 쓴 거예요. 이 저작권이 없을 때. 이 아. 체인점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쓰게끔 놔두는데. 지금 독일 사람들은 그럼 바우하우스 그럼 다 저걸로 생각하겠네요. 그러니까 그 문화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은 저걸로 생각하고 네. 조금이라도 이제 신문 좀 읽는 사람들은 아, 옛날에 그걸 두 개가 다른 거다. 아. 독일에서 엄청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아, 그래요? 문화적인 유산이죠. 아. 왜 중요해졌냐면 예. 에, 일단 저한테는 왜 바우하우스가 갑자기 와닿았느냐. 네. 제가 그 에디톨로지라는 책을 아, 10년 명절이죠. 전에 써서. 예, 예. 예. 저 읽었습니다.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읽었습니다. 아, 왜 내가 이 책을 썼냐면 네. 제가 정말 이제 처음에 인생이 뜻대로 안 풀려서 네. 대중들이 관심 가질 만한 책을 써보자. 그래서 제일 먼저 제 베스트셀러가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아. 이거 엄청 나갔어요. 아, 그 유부남들 엄청 샀습니다. 예, 예. 몰래 사무실에만 놓고. 그렇죠.
내용과 근데 좀 다르다고 욕을 네. 많이 먹었는데 그다음에 또 남자의 물건. 아. 예, 네, 그것도 아주 많이 팔렸어요. 그때 전성기셨죠. 네, 네. 네. 이제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저를 다 우습게 봐서. 맞아요. 나 공부 많이 한 사람인데. 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역량을 총 기울여서 에디톨로지 창조는 편집이다. 아, 그래서 워낙 깊이가 있어서 저 대필 네. 의욕도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전작들하고 비교해보면. 김정은 이런 책을 쓸 리가 없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제가 네.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책인데. 네네네. 창조란 뭐냐 갖고 에디톨로지 갖고 이제 책을 쓰고 나니 네. 사람들이 보다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달라. 응? 아. 역사적으로 그런 편집을 통해서 창조를 이뤄낸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그걸 막 뒤지다 보니까 바우하우스가 저한테 딱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저 에디톨로지가 저는 이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네. 대략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메시지가 그러니까 창조라는 게 뭐 갑자기 어느 순간 가만히 있다가 팍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저 어떤 것과 어떤 것의 그 편집 과정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무언 뭐 이런 정도로 그렇죠. 제가 이제 그때 예,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되게 그 제목만 읽고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예. 예. 근데 그래서 짜집기와 편집을 같이들 생각하는데 예. 그게 아닙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편집의 결과는 이것과 이것이 원래는 여긴 여기에 속해 있는 거고 여긴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네. 전혀 다른 구석에 있는 것들을 연결시켰을 때 여기에 생겨나는 메타 언어들이 있습니다. 네. 이 메타 언어를 창조라고 얘기하는 아, 거예요. 아, 네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사례들을 못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간 뭐라 오해를 할까? 아, 예, 그 짜집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바우하우스를 주제로 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그걸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제 첫 번째 그 바우하우스 발견의 계기가 뭐냐면 네? 애플 때문이에요. 애플은 왜 갑자기? 제가 애플 빠입니다. 전 처음 애플 기기가 나올 매킨토시 컴퓨터를 쓴 사람이에요. 네. 네. 그래갖고 애플 매킨토시? 네, 애플 매킨토시 컴퓨터. 와, 처음 나올 때부터. 저도 썼었는데. 저는 모든 애플 기기를 다 샀습니다. 네. 아 그래요? 예. 아 지금도 애플 노트북 쓰고 계시는군요. 지금도 애플 노트북 쓰고 이게요. 이게 그 애플의 그 이게 저 키노트라는 프로그램인데 예, 예, 예.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프로그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파워포인트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아 그 정도. 예를 그러니까 애플 애들은 왜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 첫 번째 의문이 뭐냐면 제가 그 10년 전 이제 애플의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네, 때. 네네. 네. 삼성 사장단 대상 강연을 갔어요. 그런데 네. 애플에서 아이폰이 나오니까 삼성에서는 옴니아라는 거를 내밀었어요. 별명이 옴내기였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기계예요. 욕 많이 먹었죠 그때.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수 있느냐. 욕을 바가지로 했어요. 그랬더니 네. 그 사장 나중에 이제 질문 시간에 사장 한 명이 네. 아 그렇게 욕하지만 말고 네.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 걸 좀 지적해달라. 네. 그렇게 욕은 다 한다. 아, 뭐 그렇지. 대안 없는 비판이 대안 없는 그렇게 무슨 소용이냐. 네. 그래서 제가 좀 충격을 먹었어요. 그럼 애플은 뭐가 달랐길래? 네. 질문이 왜 삼성은 애플처럼 못 만들까요? 아, 깊이 생각은 안 하셨군요 그때는. 그때는 생각을 안 했죠. 그냥 불만만 쌓였죠. 나도 국산을 쓰고 싶은데 왜 나한테 애플을 선택하게 만드는가? 지금도 제가 전화기를 두 개 쓰는데. 네. 하나는 몰래 쓰시는 거예요? 아니 애플 쓰고 예. 이것도 굉장히 훌륭해요. 아 폴더블. 폴더. 예. 그거 펜 쓰는 거. 네네네. 삼성이 펜. 기가 막힌 거지만 네. 내 심적인 편안함은 애플이에요. 애플이에요. 지금도. 어. 그럼 도대체 왜 지금도 삼성은 애플만큼 못 만들까? 기능적으로야 뭐 못 만드는 기능적으로는 애플이 저 삼성이 훨씬 뛰어나요. 그리고 삼성의 펜은 네. 이건 압도적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자료 정리하고 그럴 때는 네. 무조건 삼성의 펜으로 합니다. 네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나 네. 미학적으로 애플을 따라가지 못해요. 도대체 뭐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냐. 네. 그 보니까 어디서 From Sony to Bauhaus라는 문장을 읽었어요. 소니에서 Bauhaus. 이게 누구 얘기냐면 네. 스티브 잡스 얘기예요. 스티브 잡스가 그 자서전에 보면 네. 1983년 에스펀 디자인 컨퍼런스에서 네. 나는 소니 이제 흉내내지 않고 바우하우스로 가겠다. 잡스가 저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 예.
스티브 잡스가 소니 완전 소니 팬이었습니다. 소니 빠였죠 또. 네. 이게 네. 되게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뭐죠? 지금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아이폰하고 똑같죠 모양이. 네. 근데 소니예요. 소니에서 저런 거 만들었었어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애플이 삼성을 고소를 했잖아요. 니들 카피캣이라고. 그랬더니 이제 미국에 있는 삼성 측 변호사가 이 자료를 찾아온 거야. 아, 니네도 소니 거 베낀 거 아니야? 니네도 소니 거 다 베꼈잖아. 왜 우리한테 그러냐? 왜 우리한테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소니 게 아닌 거예요. 어? 이게 소니처럼 디자인이에요. 그게 뭐예요? 스티브 잡스가 자기네 애플 디자이너들한테 야, 우리가 이제부터 스마트폰을 만들 텐데 소니 애들이라 그러면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생각해서 만들어 봐. 그런 거예요. 아, 그 애플에서 만든 소니처럼 만든 디자인.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건 애플 거죠. 그 뭐냐면 소니가 갖고 있는 그 기기들에서 디자인적으로 이쁜 걸 다 모아다가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 지금도 이거 저는 이거 그 아이폰에서 가장 좋아하는 가장 이쁜 사이즈예요. 이것도 더 이쁠 수는 없어요. 지금 나오는 큰 것들은 미학적으로 다 망가졌다고 난 봐요. 이게 최고예요. 근데 이게 그때 처음 만들었던 그 디자인인 거예요. 그러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는 그러니까 What would Sony do? 소니라면 어떻게 할 거야? 이게 항상 질문이었어요. 아. 옷도 그래서 그 소니 그 단체복 입는 거를 우리 애플도 입자 갖고 와서 했는데 애플 직원들이 난리가 난 거죠.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걸 입어? 그러니까 그럼 나라도 입을래. 그래서 저게 소니 단체복이에요? 아니죠. 이거를 이제 그 소니 단체복을 만들었던 이세이 미야키한테 나 혼자만이라도 좀 폼나게 나의 아이덴티티를 구성할 수 있는 옷을 해줘. 그래서 이 터틀넥에 이 청바지를 입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 스티브 잡스가 그런 이해와도 있어요. 이게 스티브 잡스가 어려울 때 집에서 자기 회사로 가다가 소니 매장이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맨날 그 소니 그 카탈로그만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 여직원 하나가 항상 그 카탈로그를 챙겨줬대요. 아. 그래서 자기가 크게 성공한 다음에 그 여직원을 애플에 취직시켰다는 일화도 있어요. 아. 그만큼 소니의 그 저기 그 빠져있던 스티브 잡스인데 이제부터 소니 아니야. 그리고 소니를 아주 디스를 합니다. 소니 시커멓고 이제부터 소니 아니야. 난 바우하우스로 할래.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바우하우스 관련된 디자이너들 막 불러들여요. 그런데 이제 그걸 발표했던 그 에스펀 리조트라는 곳이 거기 가서 바우하우스를 발견한 거예요. 그 에스펀 리조트를 디자인한 사람이 헤르베르트 바이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우하우스 학생이었어요. 아니 근데 바우하우스는 이미 뭐 옛날이죠. 옛날에 없어졌다면서요. 없어졌죠. 그러니까 거기에 학생이었던 사람이 나치 때문에 피해 와서 미국에 와서 다 활동을 해요. 아. 그래서 미스 반데로에라고 세계 3대 건축가 우리나라 3일 빌딩이 그 사람 빌딩 흉내내서 진 거예요. 아. 지금은 3일 빌딩이 아니지. 3일 빌딩이라면 못 알아듣죠. 네네. 하여튼 그 무슨 빌딩이 알죠. 하여튼 그 바우하우스에 있던 사람들이 다 미국으로 갑니다. 그중에 헤르베르트 바이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에스펀 리조트를 자기가 다 바우하우스식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폰트 디자인까지 다 구석구석 다 해요. 거기에 스티브 잡스가 가서 감명을 받아요. 이 헤르베르트 바이어는 또 웃긴 친구가 뭐냐면 바우하우스 학생이었는데 이 그로피우스 교장 선생님의 부인하고 바람이 나요. 아 창조적이네. 하여튼 거기 희한해. 하여튼 그리고 또 히틀러가 막 처음 시작할 때 히틀러 포스터를 또 이 친구가 또 다 만들어줘요. 이런. 그러다가 또 히틀러한테 퇴폐 미술이라고 찍혀요. 아. 그래서 미국으로 도망을 와요. 하여튼 좀 복잡한 인물이에요. 네네. 이게 그 바이어가 그때 바우하우스 있으면서 디자인한 폰트예요. 폰트예요. 익숙하죠. 지금 저 그 애플에서 쓰고 있는 폰트가 사뭇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걸 산세리프체라고 그러는데 이게 꺾어지지 않고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네네네네. 서체예요. 네. 스티브 잡스가 처음에는 이거 싱크 디프런트 할 때도 이게 산세리 그러니까 이건 세리프체입니다. 예. 끝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꺾어지는 것들이 달리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걸 세리프체라고 그래요.
이걸 쓰다가 애플에서 쫓겨났다가 돌아와서. 다시 들어오죠. 네. 들어오고 나서 서체를 바꿔요. 산세리프 체로. 그래서 아. 아까 그 산세리프 체로 처음 만든 사람이 헤르베르트 바이어예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제 애플 네. 체네. 그러니까 그곳에 이제 변형들이 그 이후에 산세리프 체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죠. 예예예. 예, 예, 예. 하여튼 그래서 이 산세리프 체가 그 애플 저 애플의 서체 대표적인 서체이기도 하지만 바우하우스를 특징짓는 서체이기도 해요. 아, 야 바우하우스는 뭔데 이렇게 대단한?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 더 웃긴 건 뭐냐면 바우하우스가요. 예. 이게 베를린에 있는 바우하우스 아카이브인데. 예. 내가 살던 집에서 5분 거리예요. 아 교수님 사시던 데에서. 네. 오. 근데 내가 13년을 독일에 있었어요. 네. 매일 지나다녔어요. 네. 그러면 하루에 그러니까 300일 지나다녔다 쳐도 600번. 그러면 600번. 네. 그러면 13년이면 거의 만 번 가까이 지나다녔다는 얘기예요. 예. 네. 근데 한 번도 들어가 볼 생각을 안 했어요 여기를. 왜? 건물이 너무 후죠. 이상하지 않아요? 뭐 저런 게 있어? 그러고 그때는 찾는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나 곰팡이 쓸고 뭐 아, 사람도 없어요. 약간 건축 폐기물 같은 느낌이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오, 그런데 갑자기 바우하우스 바우하우스 요즘에 그렇게 된 거예요. 왜? 애플에서 스티브 잡스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야. 그다음에 애플에서 아, 조나선 아이브. 네, 조나선 아이브가 네. 자기는 브라운의 디터 람스를 다 베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브라운의 디터 람스? 네. 디터 람스는 좀 들어본 것 같은데. 네. 브라운의 수석 디자이너예요. 브라운은 그 면도기 하는 거기요? 그렇죠. 네. 망해갖고 이제 그랬지만 60, 70년대 아주 브라운의 예, 예, 예. 동물에서 아주 대표적인 예. 이게 브라운의 그 저 디터 람스가 디자인한 아주 요즘에 컬렉션하는 사람들이 다 찾는 이 백설공 우주관 디자인이라고 그러는 건데. 네. 뭐예요 저게? 이게 저 전축. 그 옛날 턴테이블. 턴테이블이 네. 겸 뭐 라디오 겸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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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이 네. 획기적인 거예요. 저 약간 저 아이팟 좀 닮은 것 같네. 다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놓고 그때만 해도 저작권 문제가 막 중요하지 않을 때니까 네, 네. 이 조나단 아이브가 난 디터 람스가 다 흉내내. 그 흔적들이 이런 거예요. 이게 브라이언의 그 스피커인데 아이맥하고 똑같이 생겼죠 디자인이. 아, 저 브라운 스피커의 왼쪽이 네. 아이맥인 줄 알았어요. 네. 그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브라운 라디오예요. 이거 맥 프로. 아, 파워맥 뭐 이런 거구나. 네. 네. 이 껍데기에 그 알루미늄 이 디자인까지 똑같아요. 와, 진짜 똑같네. 조나라이브 다 훔쳐다 쓰는 거예요. 이거 브라운 토크 아, 그래. 라디오예요. 아, 라디오도 저런 게 있어요? 네. 다 훔쳐다 쓴 거예요. 그 디터 람스한테 나중에 기자들이 물어봤대요. 야, 조나단 아이브가 당신 그렇게 흉내내는데 조나단 아이브가 뭐 당신한테 뭐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했냐 그랬더니 네. 전화기 한 대 받았다 그래요. 아이폰 한 대 받았다 그러더래. 야, 싸게 먹겠네. 예, 싸게 먹었죠. 와. 자, 그런데 네. 이 디터 람스라는 사람은 누구였느냐? 네. 브라운의 수석 디자이너지만 이 브라운 회사하고 이게 울릉 조형대학이라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산학협동을 한 거예요. 아, 이 학교가 이제 울릉 조형대학인데 이 학교도 불과 14년 하고 망한 학교예요. 그런데 이 울릉 조형대학이라는 게 뭐냐면 네. 2차 대전이 끝나고 바우하우스의 전통이 다 미국으로 넘어갔으니까 독일에서 그 전통을 다시 시작해보자. 그래서 바우하우스 그 학생들이 다시 모여서 만든 학교예요. 아 울릉하우스가? 울릉 조형대학. 조형대학이? 네,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울릉조형대학과 브라운이 네. 합작해서 만든 그 디자인들이 그 책임자가 디터 람스였던 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나단 아이브가 네. 디터 람스 얘기하고 브라운 얘기할 때 그 배경에는 바우하우스가 깔려 있는 거죠. 아니 바우하우스 뭔데 도대체?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 맥이 네. 한동안 그 중간에 초기에 알림 표시할 때 이 아, 저 왼쪽에 기억나, 이게 뜨죠. 기억나요 저거. 이게 바우하우스 문장이에요. 그것에 오마주인 거죠. 아 그래요. 네. 자 오른쪽에 있는 건 바우하우스 문장이고 거기에 있는 사람만 띄어다가 이렇게 해서 그 알림 표시로 쓰기도 했어요. 이게 저 이제. 오른쪽 그림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옛날에 그렇죠. 뭐 그 애플 컴퓨터 사면 뭐 LC 기종이나 뭐 이런 그렇죠. 것들 보면 네. OS에서 뭐 화면 왼쪽 아래나 오른쪽 아래 보면 네. 뭔가 이렇게 알림 뜨고 뭐 이럴 때 저 그림이 항상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식이 된 사람들은 아주 익숙한 그림이죠. 네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우하우스 디자인이 우리 생활 속에 F를 통해서 스며들어온 거예요. 야, 그래요? 근데 네, 그래서 네. F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바우하우스가 갑자기 주목받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래서 2019년 네. 바우하우스 100주년 때 뭐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이슈였어요. 네네네. 디자인 건축 이쪽계에서는. 근데 사람들은 다 바우하우스를 디자인 건축으로만 해석하는데 네. 그걸로 끝나는 학교가 아닙니다. 그 뒤에 어마어마한 그 잠재력이 있는 학교였어요. 근데 그걸 아무도 설명을 안 해. 전 세계적으로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이 두꺼워진 겁니다.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이 어쨌든 만든 학교일 텐데 네. 그 어마어마한 천재들이 갑자기 뭐 수십 명이 거기만 다 몰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몰렸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그렇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네네네. 그래서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왜 또 바우하우스를 내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느냐. 네. 한국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몇 년 전부터 하여튼. 네. 네. 그런데 1차, 2차, 3차가 뭔지는 아세요? 1차가 그 말 그대로 그 산업혁명. 네. 그럼 2차는? 거기서부터 헷갈려요. 2차가 전기 아니에요? 전기? 그러니까 그거를 외우기 사람들이 막 외우기 시작하고 네. 아무 1, 2, 3차 뭔지도 모르는데 4차 산업혁명 이러고 댕겨요. 네. 3차가 정보화 뭐 이랬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래도 꽤. 좀 낫습니까? 예, 네. 놀라운데요. 고맙습니다. 근데 쓸데없는 지식이에요. 네. 왜 제 지식을 이렇게 폄하하세요? 아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 자체가 쓸데없는 네. 개념이라고. 아. 왜냐하면 네. 그래서 갑자기 왜 한국에만 그래? 한국에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써요. 네. 다른 데는 별로 안 써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나는 이제 독일서 오래 공부했는데 네. 내 독일서 배운 게 뭐냐면 의심하기. 사람들이 다 얘기하면 일단 의심부터 해요. 네네. 이거 왜? 누가? 무슨 의도로? 이걸 내가 독일서 공부했어요. 네. 4차 산업혁명 얘기할 때 이거 왜 아무도 안 얘기하는데 왜 한국에서만 이렇게 일어나지? 누가 이런 말을 만든 거야? 찾아봤더니 그 클라우스 슈바프라는 사람인데 네. 이게 다보스 포럼 만든 사람이에요. 네네네네. 이 사람 이력에 대한 책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나만 별로 리스펙트가 안 가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그 제가 독일서 13년 공부했으니까 네네. 내가 이 사람이 어떤 수준인지 바로 감이 와요. 아. 이 사람은 비즈니스맨이지 학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 갑자기 무슨 문명의 엄청난 그 대단한 이론가처럼 4차 산업혁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 이 다보스 포럼 내가 들여다보니까 이게 웃긴데요. 다보스 포럼. 네. 이게 다 갔다 오면 폼 잡는데 에. 이거 웃기는데 그냥 이렇게 그 사교 모임 고급 아주 에이. 세계적인 고급 사교 모임이에요. 좀 그런 그렇죠. 그런데 네. 모여서 자꾸 뭐 떠드니까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 거죠. 에이. 당신들은 맨날 모여서 경제 얘기하는데 뭐 거기서 프로덕티브한 얘기가 아무것도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마음 잡고 2016년에 4차 산업혁명 이 얘기를 꺼내요. 그런데 아. 이 4차 산업혁명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에이. 이 사람 얘기가 아니야. 이게 누구냐면 이게 독일에서 이미 인더스트리 퓨어츠 누리라고 그래서 인더스트리 4.0이라고 그래서 네. 2011년에 그 헤니히 카거만이라는 사람인데 화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아니고 네. 인더스트리 4.0이라서 1.0, 2.0, 4.0까지 왔는데 네. 독일의 제조업이 지금 위기에 처했다. 이 4.0 이 변화에 우리가 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제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정부에서 이거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해서 꺼낸 단어가 인더스트리 4.0이었어요. 요거에다가 리볼루션이라는 단어만 갖다 붙인 거죠. 아, 인더스트리 4.0도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러고 네. 보니까. 그러니까 인더스트리 4.0은 뭐 오케이 뭐 그런 분야를 분류는 할 수 있으나 네. 무슨 산업혁명이냐 이게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이란 개념 자체도 지금 산업혁명이 아니라고 그래요. 네네네. 어떻게 산업혁명? 그러니까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네. 사람들이 산업혁명이라고 그러면 내가 어쩔 수 없는 엄청난 변화. 네. 그러니까 증기기관이 만들어낸 엄청난 네. 사회 변화. 네. 뭐 이렇게 생각해요. 네. 아니죠. 사람들이 증기기관을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아니고 본질은 지식혁명이에요. 아, 1차, 2차, 3차, 4차 다? 다 인간들이 한 거죠. 도대체 아. 인간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네. 그러니까 개념, 어떤 개념, 그러니까 이제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좋은 네. 개념이냐 나쁜 개념이라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저 개념을 가지고 내가 뭔가 독일말로 핸들룸이라고 그러는데 행위할 수 있느냐 내가 뭘 해볼 수 있느냐 이건 좋은 개념이에요. 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개념 나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창조는 편집이라고 얘기했을 때 네. 창조라고만 얘기하면 너무 멀어. 그런데 그걸 편집이라고 얘기하면 편집한다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뭐 무슨 거기다 이상한 개념들을 갖다 붙이면서 창조가 나하고 거리가 먼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해요. 창조적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넌 창조적이 될 수 없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그 창조 개념과 관련된 네네네. 사회적인 담론을 보면. 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스티브 잡스처럼 창조적이 돼야 돼. 그 얘기는 뭐냐면 스티브 잡스처럼 넌 될 수 없어. 이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스티브 잘 들여다보니까 네. 스티브 잡스는 다 훔쳐와서 편집을 한 거예요. 예. 이 얘기를 내가 계속하고 다녔는데 네. 내가 얘기할 때는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도 않다가 스티브 잡스가 죽은 다음에 말콤 글래드웰이 네. 스티브 잡스 죽은 다음에 스티브 잡스의 창조성의 근원은 에디팅이었다. 편집이었다. 네. 아, 젠장 내가 몇 년 전부터 하고 댕긴 얘기인데. 아, 우리 교수님 건데. 걔가 워싱턴 포스트인가 어제 워싱턴 포스트인가 어떤 그 잡지에 급하면서 갑자기 스티브 잡스의 창조력의 근원은 편집력이었다.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아, 이게 나 어디서 태어나냐 이래서 중요한가 봐요. 그러니까 억울하죠. 네. 제가 만약에 이 책을 영어로 썼다. 아, 어마어마한 책이지. 총균세지 그냥. 아, 그럼요. 내가 이제 한국말로 쓰니까 참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아무튼 나쁜 개념 좋은 개념. 네네. 그러니까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은 좋은 네.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산업혁명에 대한 비판들이 많아요. 이제 그 개념은 네네네네. 그만 쓰자. 네네네. 이제 입에 익었으니까 그래도 처음 있었던 산업혁명은 그냥 받아들이되 네. 그다음에 산업혁명 이건 말도 안 되는 아. 얘기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비판인데 네. 갑자기 한국에서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산업혁명이 아니고 지식혁명이라는 얘기를 누가 하냐면 조엘 모키르라는 사람인데 네? 내가 산업혁명과 관련된 책을 읽은 중에 최고의 책이에요. 왜 산업혁명이 아니냐. 네. 산업혁명을 가능케 했던 지식이 있었다 이게요. 그 새로운 네. 지식이 뭐냐. 네. 이 사람 얘기는 뭐냐면 과학과 기술이 결합됐다. 그전까지 과학과 기술은 전혀 다른 종류의 지식이었어요. 아, 학문으로서의 과학이고. 응, 과학은 거고. 귀족들이나 뭐 아, 신우주화들만 하는 거고 아, 기술은 이건 장인들의 지식이고 전혀 다른 종류의 지식인데 이게 합쳐져서 아, useful knowledge 실용적 지식이 나온 거예요. 네네네. 그게 증기기관을 가능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편집된 거죠. 전혀 다른 종류의 지식이 편집돼서 실용적 지식이 됐고 그것이 증기기관을 만들어냈다. 네. 이 사람이 이제 핵심 요지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읽어본 책 중에 가장 훌륭한 인사이트 네. 있는. 네. 네. 아주 저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네. 오히려 저 책만 사람들이 사시는 거 아닌가 걱정이네요. 아니 뭐 이 책은 근데 재미없어요. 내 책이 훨씬 더 재미있어요. 사진도 내 책이 훨씬 더 많아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왜 서양에서 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있었냐 얘기로 연결이 돼요. 아. 왜 동양에서는 산업혁명이 없었냐는 얘기가 아. 또 돼요. 중국 국력도 세고 돈도 잘 벌었는데. 이제 그 모키르 전에 이제 그 포메란츠라는 사람이 네. 대분기라는 개념을 만들어요. 대분기. 예. 네. 그게 뭐냐면 이전 그러니까 기원이 시작이 되면서 역사가 시작 이제 1년부터 시작이 되죠. 지금 네. 우리가 뭐 2000 몇 년 살고 있지만 1부터 1750년대까지는 네. 중국, 인도를 비롯한 동양이 훨씬 더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시기쯤에서 인도가 먼저 꺾이고 그다음 중국이 꺾이고 대신 유럽과 미국이 치고 올라와요. 1700년대 중반쯤부터. 중반쯤부터. 네. 그래서 이걸 대분기 크게 갈라진다 이거예요. 아, 그래요? 네네. 그리고 갑자기 서양이 앞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00몇 년 중에서 거의 3분의 2 이상은 동양이 앞서왔단 말이에요. 역사를 기술적으로.
대항해 시대 때부터 좀 넘어간 거 아니고요. 그 전에도 이미 그 중국은 그 외국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가질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워낙 잘 사니까. 잘 사니까. 그런데 전체 GDP 이거 이제 그 계산해서 해보니까 네네네. 1700년대 중반, 18세기 중반부터 갑자기 서구가 푹 치고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결과가 이제 산업혁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까 그 조엘 모키류 얘기를 통해서 지식혁명을 얘기한다 그러면 누가 네. 그런 지식들을 만들어냈느냐 이거예요. 산업 계몽주의를 가능케 했던 그 구체적인 인물들이 누구냐? 네. 이제 찾아보니까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프란시스 베이컨. 베이컨. 네. 이 베이컨 시대 사람들이 편지 공화국이라는 그 국경을 초월한 지식 공동체가 있었어요. 리퍼블릭 오브 레터스. 그래서 국경을 초월해서 지식인들끼리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지식들을 공유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인터넷으로 서로 지식 그 커뮤니티가 있었던 거예요. 편지를 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거 편지공학을 그 흔적을 그 편지 흔적을 조사하는 그런 연구들도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편지도 쫓아다니면 되니까. 네네. 그럼 이런 지식이 어디서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게. 그 편지공학에서 가장 공들여서 했던 작업이 뭐냐면 고대인들과의 투쟁이에요. 고대인들과의 투쟁. 그거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프란시스 베이컨이에요. 예. 여기서 얘기하는 고대인이란 누구냐? 아리스토텔레스. 아, 그리스 로마. 뭐 플라톤. 뭐 이런 사람들. 예. 아, 그리스 로마 최고야. 뭐 신고등들이라고 뭐 그쪽 세계로 돌아가야 돼. 막 그러는데 베이컨 같은 사람들은 웃기지 마라. 그 사람들이 뭘 아냐. 예. 살아온 연도 그 사람들이 옛날에 살았지만 네. 그 사람들은 고대인이라고 얘기하기도 웃긴다. 그네들은 애들이야. 아는 거 수준을 따지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알아. 그리고 가차없이 박살을 내요. 이 베이컨 그 책 읽어보면요. 정말 이야 네. 베이컨이 진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얘네들 얘기는 들을 것도 없어. 왜 얘네들한테 지혜를 구해. 얘네들 아는 거 없어. 우리가 지금 우리 손자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여기 이제 그 동양과 서양이 바뀌는 네. 여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왜 동양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네. 아주 오래된 질문이에요. 네. 그 대표적인 질문은 이제 그 니덤이라는 사람이 던져요. 네. 그래서 니덤의 질문이라고 그래요. 네. 왜 중국 과학은 중세까지는 그렇게 발전했는데 근대 오면서 서양에 형편없이 뒤지냐. 화약 나침반 종이 이런 거 제일 먼저 만들었 제일 먼저 만들었는데 왜 산업혁명이 왜 중국에서 안 일어났느냐. 네. 니덤이라는 사람은 이게 참 우리 지식인들 입장에서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답이 있어요? 아니 뭐가 대단하냐면 이 옆에 중국 여인이 루괴이전이라는 여인인데 네. 이 여인하고 그 연구를 같이 해요. 중국 가서 이 여인을 만나서 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네. 이 사람은 그 니덤의 부인이야. 아. 셋이 같이 살아. 그리고 아, 부인이 다 용서해 줘. 아, 그런 관계인 것도 네.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니까 지적으로 엄청난 작업을 하면 그런 거를 용서받나 봐요. 지적으로 엄청난 그러잖아요. 아무튼 네. 그 니덤이라는 사람이 아주 훌륭하게 생긴 것도 멋있죠.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 질문을 아주 엄청난 저작들 지금도 그 니덤과 관련된 책들이 나와요. 지금도 그 중국의 과학을 니덤의 이제 그 대답은 네. 조금 추상적이지만 관료사회였기 때문이다. 관료사회. 그게 조금 추상적이야. 근데 모키류의 대답을 그 논리를 따져가면 대답이 아주 쉬워져요. 뭐예요? 모키류의 대답은 뭐냐면 동양에서는 과학과 기술의 결합이 불가능했다. 왜? 실용적 지식, 그러니까 과학과 기술의 결합이 안 되니까 실용적 지식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가능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고대인들과의 투쟁이 없었기 때문이다. 고대인들을 오로지 존경할 줄만 알았지. 공자 맹자를 끊임없이 재해석만 했지. 공자 맹자를 들이보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동양에서는. 부술 생각을 못했다. 응. 공자 맹자한테 니들은 어린애야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응? 그
그게 왜 그러냐? 그건 또 왜 그럴까 진짜? 과거제도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그거에 의해 그걸 공자명자를 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과거제도가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제도죠. 네. 그러니까 하층에 있는 사람도 시험을 통해서 신분 상승할 수 있고 능력도 평가받고 아주 훌륭한 제도이지만. 세상에 영원히 훌륭한 건 없어요. 다 자기 시대가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걸 역사의 변증법이라고 얘기하는데 한 시대를 발전시켰던 동력이 다음 시대 가면 발목을 잡아요. 우리가 지금 요즘 겪는 게 그런 거예요. 산업화 세대가 우리를 네. 그렇게 잘 살게 했지만 결국은 독재라든지 비문전 이걸 발목을 잡았단 말이에요. 아, 일본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네, 일본도 마찬가지죠. 네. 나는 이제 그 뭐 386 세대 가장 앞에 있는 사람인데 나 이제 민주화 운동 같은 거 우리 세대가 정말 했던,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셨죠. 그런데 오늘날 그 민주화를 앞장섰던 세력들이 지금 역사에 발목을 잡는 그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우리 발목 좀 잡지 마세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뭐 아 이런 걸 보면서도 과거 제도 같은 게 그렇게 훌륭한 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발목을 잡으면서 중국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아 그건 진짜 근데 진짜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한 시대를 완전히 발전시킨 그 훌륭한 기술도 다른 시대가 되면 발목을 잡는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에서 지금도 공자맹자한테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물론 지혜를 구할 부분도 많이 있죠. 하겠지만 뭐 과학이라든지 뭐 이런 거 관련해서는 그게 도움되는 얘기 거의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까지도 공자명자에서 구했단 얘기죠. 그러니까 한 번은 때려 부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다시 뭐 존경하고 그렇죠. 뭐 하더라도 그렇죠. 재해석이 일어나고 그래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었군요. 예, 예. 그 해체 작업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니덤의 얘기를 그러니까 저 모키루의 해석을 이렇게 쭉 따라가 보면 사뭇 설득력이 있어요. 산업혁명이 왜 일어났느냐 그 설명을 이때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영국이 그 뭐 석탄이 이게 노천 석탄이 많았고 뭐 구하기가 쉬웠다 뭐 인건비가 뭐 높아갖고 뭐 유리했다 이런 설명만 하지 이렇게 이 지식을 갖고 설명을 안 합니다. 그런데 모키루는 아주 뛰어난 설명을 해요. 네. 자, 그럼 다시 왜 산업혁명이 유독 한국에서만 유행했을까?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 뭐예요, 답이? 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창조 경제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사를 이렇게 보면 아, 오랜만에 보네요, 저 사실. 모르고 쓰면 망합니다. 아. 그러니까 창조 경제에 대해서 제일 무지한 산업화 세력이 창조 경제라는 단어 썼어요. 이때 미래 창조 과학부 이게 세상 좋은 거 갖다 붙였는데 뭐 하는데 여기가? 아, 맞네, 진짜 그거 있었죠, 미래 창조 과학부.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정부가 망하면서. 창조 경제가 창조가 타붓이 되는 단어가 쓴 거예요. 된 거예요. 아. 근데 뭔가 이렇게 혁신적인 단어를 찾아야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이 그때 딱 나온 거예요. 예. 네. 그걸 갖다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맞네요. 그것도 근본 없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 이거 뭐 4차 산업위원회 혁명 이런 거 갖다 썼는데 흔적도 없잖아요. 뭘 했는지. 그래도 뭐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창조란 개념은 네. 여전히 중요하고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는 개념인데 네, 네. 그 지식혁명과 바우하우스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 네. 창조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네.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창조성의 네, 네. 문제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뜬금없이 어떤 개념이 나오면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누가 만든 거야? 언제부터 사용된 거야? 네. 이거를 찾아 들어가야 돼요. 네. 창조성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원래부터 있던 단어야? 라는 질문이 들었어요, 내가. 창조는 옛날 원래부터 있던 단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이게 참 좋아진 게 뭐냐면 구글의 엔그램 뷰어라고 있어요. 엔그램 뷰어? 네.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러니까 있었던 책들을 책이 나온 다음부터 네. 책들을 탁 모아서 그걸 디지털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단어를 검색하면 그 단어가 어떤 책에 어떤 빈도로 쓰였는지가 쫙 나와요. 그 해에 이게 몇 번 쓰였고 몇 번 쓰였고 이게 다 나와. 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상식인데. 교수님 대단하시다. 앵그램 뷰어라는 네. 데 가서 네.
크리에이티브, 네.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비티라는 네. 단어를 검색해 봤어요. 언제부터 막 쓰는지. 예. 야, 놀라워요. 예? 놀라워. 결과가 뭐예요? 뭐예요, 저게? 크리에이티비티를 검색해 보니 1900년대부터 1920년대부터 막 올라와요. 저 1800년대에는 없어요. 자료가 없는 게 아니고 진짜 안 쓰였다는 거예요? 안 쓰였다는 거예요. 뭐 띄엄띄엄 쓰이긴 했겠지. 어, 그래요? 왜 우리가 크리에이티비티라는 단어가 원래 있었다고 생각하냐면 네. 크리에이션과 헷갈려서 그래요. 크리에이션은 자 봐요. 이거 다시 검색해 봤어요. 네. 크리에이션은 원래부터 있었어. 어. 이거는 천지 창조야. 창조. 네. 네. 그러니까 신이 천지 창조, 크리에이션 하듯이 네. 크리에이티브, 창조적, 네. 창조 같은 거, 크리에이티비티, 인간이 신처럼 되기 시작한 게 1920년대부터 시작한 거예요. 아, 딱 100년 됐네, 진짜. 네. 야, 이것만 하더라도 놀라운 얘기예요. 이거는 박사님 아니면 아무도 몰라. 이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이거 확실합니다. 네. 어디 책에서 보신 거 아니고요. 아이. 직접 검색하신 검색해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의심을 하면 사자 살면 명면도 의심해 보니까 그런 어설픈 단어들을 가지고 말이야. 의심이 중요해. 예? 예. 그러니까 의심하고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비티. 그 1920년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예. 그러니까 세기 말에 1900년대부터 그 단어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20년대 오면서 푹 튀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 시대를 집중적으로 내가 공부를 했어요. 네. 자, 1900년대부터 1920년대 사이에 네.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람들이 갑자기 크리에이티비티란 단어를 쓸 필요성을 느꼈을까? 1차 대전. 전이죠. 그러니까 후죠. 1914년부터 1918년까지 2차 네. 대전이 네. 1차 대전이니까 네. 1차 대전 후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전쟁으로 뭐가 막혀 있었다가 갑자기 네. 쫙 올라와요. 네. 그럼 전쟁 전에 뭐가 팍 있다가 전쟁으로 꾹 가라앉아 있다가 딱 올라와요. 군대도 중요해요. 네. 1차 대전 당시에 군대 그 이전까지 군대가 막 2차 대전에는 다 군대가 이제 그 전에 합리적인 네. 가장 합리적인 조직이었 이 군대였어요. 네. 근대화의 과정에서. 그런데 네. 1차 세계대전 중에 박살이 나죠. 그런데 하여튼 군대도 뭐 관련된 그래서 군대 얘기도 내 책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참모제도 네? 제네럴 스태프 그 네네. 참모제도 합참의장이라고 그러잖아요. 합참의장. 네네. 난 참모 총장 네. 참모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인데 제일 높은 사람이야 군대에서. 그죠? 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그러네요. 예. 참모잖아요. 참모. 참모는 네. 이 밑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지휘관이 아닌. 응. 근데 참모 중에 총장인데 제일 높아. 허허. 그죠? 그게 이제 그 편집의 합리성이에요. 예. 네. 그건 이제 다른 얘기니까. 네. 아무튼 그 시대에 그러니까 그 창조성과 관련된 숱한 노력들이 생기면서 네. 그걸 크리에이티비티란 단어로 몰아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시대적인 욕구가 있어야 단어가 생기는 겁니다. 새로운 단어가. 네네네. 그러니까 서양 애들이 우리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조금 달라졌지만 서양 애들이 우리보다 한동안은 이혼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랬겠죠. 둘의 남녀 관계를 설명하는 네. 단어가 사랑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네, 네. 러브. 그런데 네. 우리는 여자들이 희생이 훨씬 크긴 했지만 네? 어쨌든 남녀 관계를 지속시키는 아주 교묘한 단어들을 만들어냈어요. 뭐예요? 정이란 단어를 만들어냈어. 서양에는 설명이 안 되는 단어예요. 네, 네, 네. 그래서 둘의 관계를 합리화하거나 사기치거나 하여튼 어쩌면서 둘의 관계를 유지시키는 아. 그런 개념을 정이란 개념 그래서 미운 정이니 고운 정이니 아. 뭐 이런 걸 하면서 어쨌든 둘의 관계를 유지시키려고 그랬죠. 네, 지금은 젊은 사람 정이란 단어 안 쓰지. 네, 어쨌든. 정 떨어졌어요. 예, 그때만 쓰는 단어가 네. 됐어요. 아무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시대적인 요구가 있어야 단어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요구들이 있었, 어떤 변화들이 있었길래 네. 창조성이라는 단어가 생겨났을까? 네. 그때부터 이제 공부가 시작이 된 거예요. 10년 동안 이제 바우하우스 근처를 이제 헤매고 당기는 이유가 아. 1920년대 전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뭐가 있었냐? 제일 중요한 사건 1. 기대됩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1890년에 의식의 흐름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요. 의식의 흐름. 네.
요새 그냥 사람들이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걸 의식의 흐름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많이 쓰는 네. 얘기인데. 그런데 그렇게 무섭게 쓰는 날짜가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생각이 네. 가는 거를 네. 그때까지는 뭐 잡생각, 뭐 우리도 잡생각 이런 식으로 네. 설명하고 지금 폄하해서 의식의 흐름이라고 네.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고 인간 의식의 본질이 물처럼 막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엄청나게 창조적인 행위인 거예요. 왜? 의식이 흘러가는 흘러가는 것 자체가. 왜? 이거는 굉장히 비자발적으로 뭔가 떠오르는 대로 팍팍팍팍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원래부터 우린 계속 흘러갔잖아요. 흘러갔죠. 그런데 그거를 우린 잡생각이라고 얘기했죠. 아, 그걸 언어로 규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군요. 네. 이거를 의식의 흐름을 가지고 엄청난 영역을 새로 만들어내요. 누군가. 네? 프로이드예요. 아. 프로이드가 무의식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네. 인간이 그렇게만 사는 게 아니고 막 생각이 흘러가는 것도 얘를 가만히 보니까 무의식이라는 영역이 있더라. 그래서 무의식에 들어가려고는 방법론이 뭐냐? 프라이의 어소시아치온이라고 해서 자유현상. 이게 의식의, 막? 응, 의식의 흐름과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1913년에 요 얘기를 해요. 에? 이게 뭐냐면 인간 역사에서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거야. 아, 그래요? 인간 무의식이라고 하는 이런 지금까지 뭐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다 억누르고 없었던 걸로 하자 이게 요번에 찾아 이게. 근데 그거를 프로이드가 찾아내. 네, 만들어내죠. 네. 무의식이라는 단어로. 만들어내는 표현은 이제 구성한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데 네. 어쨌든 날아다니는 생각과 무의식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간 역사의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창조성과 어마어마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보면요. 멍하니 있을 때가 우리는 가장 창조적일 때예요. 근데 멍 때릴 때. 네. 천재들은 멍하니 있을 때 저까지 가요. 보통 사람들은 여기까지 가다가 이제 돌아와. 아. 우리가 갑자기 멍하니 있다가 아, 왜 내가 이런 생각 깨고 돌아오죠. 아, 끝도 없이 가는 그게 천재예요? 천재는 아니. 끝도 없이 가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멀리 가지. 예. 근데 천재는 돌아와. 근데 이렇게 쭉 갔다가 못 돌아가고 쭉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또라이라고 그래. 에? 그러니까 천재 또라이 종이 한 장 차이야. 아하. 근데 천재는 갔다가 네네. 내 생각의 출발점이 어디냐 앞만 멀리 가도 다시 돌아와. 아. 또라이는 그냥 가. 내비도 그냥. 네, 그냥 가. 쭉. 그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아무튼 이런 창조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렇게 무의식과 관련돼서 아. 생각의 흐름 혹은 자유현상이라는 개념으로 하나가 만들어져요. 이게 뭐하고 중요한 뭐와 관련돼 중요하냐면 생각의 본질이 뭐냐 이게요. 이게 생각이 문장이냐 그림이냐예요. 그림으로 생각하세요? 문장으로 생각하세요? 생각을요? 네. 문장으로 하죠. 그렇지 않아요. 네? 생각이 멍하니 막 생각이 가요. 네. 문장으로 그렇게 가요? 나는 어저께 밥을 먹었으니까 명자하고 밥을 먹었으니까 명자의 친구가 숙자니까 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죠. 밥 먹는 장면 명자, 명자 친구 숙자, 숙자의 남자 친구 뭐 이러면 가는 거 아니에요. 숙자 남자 친구만 제끼면 뭐 그래서 뭐 갑자기 뭐 무인 호텔 뭐 이렇게 막 가는 거 아니에요. 아. 막 네? 이게 무식의 영역이야. 아. 그리고 우리는 이러면 안 되고로 돌아오지. 아, 이미지로 가는군요. 생각은 그림이에요. 카드 결제하고 2층 올라간다. 그렇지. 그의 얘기를 생각이 그래서 네. 그 문장적 사고와 회화적 사고의 두 개의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잡할 때만 문장적으로 생각해. 복잡할 때. 아. 복잡한 문제가 생기면 중얼거리죠. 아, 네네네. 중얼거리잖아요. 아, 네네. 그게 문장이야. 벌써 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문장은 고대 인지적인 아. 처리 방식이에요. 우리의 생각의 본질은 회화적이에요. 네네네. 날아가는 생각은 회화적이에요. 아. 그 얘기를 찰스 퍼스라고 하는 미국의 철학자가 얘기도 하기도 하고 상상도 그 이미지로 하나요? 아, 당연하죠. 아니, 그러니까 과거의 일들은 이미지로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앞으로의 일들, 아, 일어날 일들도 내가 직접 보지 않았음에도 그렇죠. 아, 이미지로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아, 구성해서 그런 네. 그 이미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도 상상할 수 있는 거고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게슈탈트 심리학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 심리학에서는 비주얼 싱킹이라고 그래요. 시각적 사고. 날아가는 생각의 특징은 시각적 사고가 갖고 있는 그 본질인 거예요. 네네네네네. 그런데 요거를 교육에 적용시킨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이거는 교육할 수 있어. 이게 다들 창조성을 교육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창조성이 교육이 돼야 한대요. 창조성은 교육으로 되는 건 아닌 거죠. 아니잖아요. 다들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 사람은 교육할 수 있을 것 같아. 창조성을 페스탈로치 한번 가볼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이 조형적 사고라는 개념을 만들어요. 도말로다스 빌트너리 쉐 덴켄. 이럴 때 이제 독어 한마디 해줘야 또 봄나죠. 아 저도 제2외 국어가 독어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사람이 파울 클레라는 화가예요. 파울 클레. 네. 이름 들어봤습니다. 네. 이 사람이 바우하우스에서 만든 교재가 조형적 사고라는 책이에요. 우리가 아 여기서 바우하우스가 나오네. 여기가 우리가 생각을 네. 조형적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조형적으로 하는 생각이 회화적으로 흘러가지만 그거를 조형의 요소들 예를 들면 색과 형태 같은 것들을 가지고 편집하는 방식을 우리가 찾아내면 네. 흘러가는 생각까지도 잡아낼 수 있겠다. 창조성도 교육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근데 그거를 가르칠 교재를 만든다고요? 교재 그 학교 교재예요. 조형적 교재. 사고. 네. 파울 클레라는 사람인데 체계발화 비스무리하죠. 네. 아무튼 네. 자, 이 사람도 중요하고 요거 이제 여기다 놔두고 네. 두 번째 네. 창조성과 관련해서 또 중요한 사건이 또 일어나요. 뭡니까? 이거예요. 뭐예요? 아 여기서 또 말 조심해야 되는데 칸딘스키로 갑니다. 인류 최초의 추상화예요. 이게 인류 최초예요? 네. 1910년에 만든. 추상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야 네? 이게 인류 최초예요? 네. 칸디스키가. 원래는 1912년에 자기가 그렸는데 네. 다른 사람이 뭐 11년인가 그랬나 보죠? 그래갖고 자기가 10년에 그렸다고 뻥을 쳐요. 어쨌든. 아무튼 칸디스키가 그런데 네. 추상화하면 칸디스키예요. 아, 네네네. 네. 칸디스키하고 클레인데 클레는 좀 나이가 어리고 칸디스키가 훨씬 나이가 많아요. 근데 칸디스키가 러시아 사람인데 독일 미넨에 와서 미술 활동을 하면서 추상화를 그려요. 자, 그 추상화 근데 중요해요? 추상화 왜 중요하냐?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네. 그 전까지 그림은 대상을 똑같이 그리는 거죠. 그렇죠. 최대한 잘 네. 묘사하는. 내가 일본에서 미술 공부한 건 혹시 아시나요? 일본에서 미술 공부하셨잖아요. 네. 많이 하셨죠. 네, 일본 미대, 일본에서 미대 나온 사람이에요. 아 진짜요? 예. 미대까지 나오셨어요? 네, 일본에서 진짜 4년 동안 정말 외로움과 싸우면서 50 넘어서 미대 나와서 지금 화가예요. 근데 아무도 화가를 안 알아줘서 내가 좀 섭섭하긴 해. 아 전시회를 하셔야죠. 아니 전시회, 아이, 나이 들어서 전시하는 것처럼 이상한 거 없어. 아무튼. 네.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리면, 네.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정프로를 그려서 내가 주잖아요. 네. 그럼 사람들의 반응이 네. 별로 안 좋아해. 그 왜 안 좋으나 했더니 안 닮았대. 내가 닮게 그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사진 찍어주면 되는데. 그잖아요. 네. 내가 느낀 대로 그려준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정프로를 바라보는 내가 내 그림인 거예요. 그죠? 네네네.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림을 똑같이 그리는 걸 잘 그렸다고 생각을 해. 뭐 그렇죠. 그거는 사진이 나온 이후에 그 관념은 다 바뀌어요. 아. 어? 인상주의 그림, 표현주의 그림은 똑같이 생긴 건 하나도 없어요. 아무튼 자 상식적으로 사진기가 나오니까 화가들이 대상을 똑같이 묘사하는 거, 네. 대상을 카피하는 거, 그걸 저 또 리프레젠테이션, 네. 표상이라고 그래. 프레젠테이션 보여준다, 리프레젠테이션 다시 보여준다. 그게 그림이었어요. 네. 재밌는 거는 리프레젠테이션을 생각 표상 삐아제 심리학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조형적 사고를 또 리프레젠테이션 한다는 쓰기도 해요. 아무튼 똑같이 그리려고 해봐야 사진한테 상대가 안 되니까 의미 없지. 똑같이 그릴 대상이 없어진 거예요. 네? 똑같이 그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네? 흉내낼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 아 그때부터 뭔가를 자꾸 창조해야지. 새로운 거 새로운 걸 만들어야지. 그죠? 아. 똑같이 흉낼 대상이 없으면 뭘 해야 돼? 없는 거 만들어야지. 그런데 없는 걸 어떻게 만들어? 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추상화가들이 칸딘스키가 제일 처음인데 음악을 흉내내자. 음악? 응. 음악은 예. 음표라는 게 뭐 원래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대상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 음을 그냥 어디다 기호로 그냥 기호로 표시한 거지. 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이런 속도래 이런 거를 기호로 표시한 거지. 네네네네. 실제로 그 음이 외부에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음표를 가지고 음악가들이 세상을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걸 만들어내자. 그래서 음악가들 흉내내기 시작해. 그래서 칸딘스키도 첼로를 연주하는 연주와 피아노도 잘 치고 아까 얘기한 클레는 원래 바이올린 하려고 그랬어요. 아. 네, 바이올린 아주 그래서 그 동료들이 네. 클레가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이상하지만 바이올린 한다 그러면 어 이건 당연한 일이지 그런 농담까지 해요. 그러니까 음악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아 음악을 흉내내자. 그래서 어? 만들어낸 게 네? 추상화예요. 이 칸딘스키가 어디서 감명을 받냐면 쉔베르크의 음악회에 가서 네. 쉔베르크는 들어봤어요. 쉔베르크? 저랑은 아직은 좀 친하진 않습니다. 조금 이제 음악회도 좀 다니시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무쪽 음악이라고 그래서 12음계 하여튼 희한한 현대음악에 하여튼 처음 시작한 사람이에요. 네. 쉔베르크 음악회를 가서 감동을 받아요. 아. 다른 사람들은 쉔베르크 음악 이렇게 갔다 와서 욕을 바가지로 하는데 뭐 그런 게 무슨 음악이냐 이게. 아. 그런데 이 사람은 감명을 받아. 되게 난해한 음악인가 보군요. 네. 네. 우리가 이제 현대음악 요새 듣는 것처럼 아. 그 출발이 쉔베르크부터 출발이 돼요. 아이브 음악 한번 들어보세요. 네. 예. 그러니까 기존의 음악 형식을 패턴을 네.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그런데 네. 칸딘스키가 그 음악에 갔다 와서 아 음악에 내 솔루션이 있어. 그래서 음악의 방법론을 가져와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형태와 색을 가지고 음악가들이 작곡하듯이 우리도 그림 그릴 수 있어. 이 추상화를 시작한 조형적 사고 추상화를 처음 시작한 칸딘스키 클레가 네. 같이 일했던 도시가 있어요. 바우하우스 선생이에요 둘이. 아 설마. 둘이 바우하우스 선생이 됐어요. 아 진짜요? 아, 진짜로. 이 둘 말고도 그 시대의 최고의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이 다 바우하우스 선생으로 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 교장이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로피우스라는 사람. 아, 이 선생님들을 모신. 다 모시고 그 난관을 뚫고 돈 하나도 없는데 다 돈. 아. 그 인플레이션 그때 전쟁 지고 나서 심할 때 그 아. 교장이 그래서 위대해요. 그 아. 교장이 젊었을 때 네. 알마 말러라고 네? 구스타프 말러 그 작곡가는 알아요? 네. 아, 말로는 알죠. 말로는 알죠. 교수님. 아, 미안해요. 말러의 부인이 알마 말로인데. 알마예요? 예. 알마를 이 젊은 그로피우스가 예. 사랑에 빠져요. 예. 그래서 이 말러, 구스타프 말러가 예. 구스타프 말러 찾아가요. 이 그로피우스라는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아, 교장이 되기 전에. 너의 아내를 내가 사랑한다. 응. 그리고. 결투하자? 아니 그러니까 말러가 이제 그룹이었는데 이제 체격적으로 상대가 안 되니까 네. 이제 말로는 이제 그 알마 말로한테 네. 부인한테 그럼 네가 선택해라 나한테 올 거냐 그룹이었는데 갈 거냐 그냥 알마 말로가 난 구스타프 말로 쪽에 가겠다 왜 아. 구스타프 그때 최고였거든 그때 그룹이었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젊은 아. 건축가 이제 초년생이야 그러고서 아. 이제 슬퍼하면서 그룹이스가 돌아가니까 편지를 써. 당신이 성공할수록 당신은 나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그로피우스가 내가 어떻게 하든지 성공할 거야. 그 나중에 아, 필요해 그런 게. 그렇죠. 강력한 동기. 그것처럼 강력한 동기 없죠. 네.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그 다음 해에 구스타프 말러가 죽어요. 뭐 그 충격도 있고 하여튼 심장병으로 죽어. 어 그래요? 네. 그러고 알마 말러하고 결혼해? 그로피우스 결혼해. 구스타프 말러는 죽고 누가 죽인 건 아니죠? 아니 안 죽었어요. 그냥 뭐 미국 가서 무슨 병 걸려서 갑자기 죽어. 어허. 그리고 그런데 몇 년 못 살고 또 이혼해. 그렇게 좋아 죽을 뻔했는데. 하여튼 뭐 이제 알마 말라가 아주 대단한 여자예요. 아 그래요. 아무튼 이 사람들이 일했던 곳이 바로 바우하우스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실험했냐면 네. 게잠트쿤스트베르크라고 그래요. 게잠트쿤스트베르크. 바그너 들어봤죠, 바그너. 바그너. 바그너는 알죠. 바그너가 주장한 게 뭐냐면 네. 음악, 그러니까 바그너는 이제 독일 사람인데 네. 그 당시 오페라가 이제 이태리 오페라가 워낙 강세니까 네. 열등감이 있는 거야. 그런데 네. 독일어 언어가 오페라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언어예요. 네. 왜? 독일어는 타금이 많아. 크, 흐, 아. 트. 그러니까 노래를 하면 크, 크, 크 이린다고.
네네네. 노래에 어울리는, 그러니까 그래서 아, 독일의 그러네. 언어를 음악으로 가장 멋있게 만든 사람이 슈베르트예요. 그러니까 슈베르트 가곡이 그래서 대단한 아,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와그너는 독일 언어가 암만 잘해봐야 이태리어한테 네. 상대가 안 되니까 아. 오케이. 음악의 경계를 벗어나서 네. 문학, 뭐 연극, 무슨 다 합치는 새로운 문, 저 예술 형식을 만들어내자. 네. 그게 게잠트 쿤스트 베르크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종합 예술. 그러니까 게잠트가 이제 전부란 뜻이에요. 네네. 쿤스트 베르크라는 게 이제 예술 작품이란 얘기인데, 네네. 그러니까 종합 예술을 우리는 지향한다. 그래서 네. 게잠트 쿤스트 베르크란 단어를 와그너가 어. 쓰기 시작해요. 근데 뭐 니체니 이런 사람들도 막 이거 대단하다 이렇게 어. 지향해야 된다 그래갖고. 그러니까 그게 뭐 실물로 나온 건 없고. 아 바그너의 그 뭐 저. 그 그래 음악극이라고 그러죠. 아, 어, 그게 다 아, 그 시도들이에요. 아, 아. 근데 이제 바우하우스까지 오게 되면 네? 단순히 음악 문학 뭐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오케이 물건들까지 다 가자 뭐 이러면서 이제 시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는 선생님들이 그러면 지금 미술 화가분들 계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뭐 대체로 어떤 분들이 있는 거예요? 뭐 연극하는 사람도 있고 건축가도 있고 뭐 도자기 만든 사람도 있고 아, 그래요? 각각의 예술가들이 모여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조형적 사고를 아. 생각의 흐름에 따라서 편집해내자. 아.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뭐냐면 네? 재현에서 편집으로 시대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재현에서 편집으로 바뀌면서 크리에이티비티 창조성이라는 단어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근데 그 공을 바우하우스에 돌리긴 너무 내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바우하우스 이렇게 해석한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네, 이거 전 세계 최초. 아유 전 세계 최초예 진짜로. 네, 한국만 최초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네? 독일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 못해요. 왜요? 내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네. 나는 한국인이면서 독일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난 일어도 아. 해요. 이 책의 중간 정도에는 이 바이마르 문화 또 그 이전의 프로이센 문화가 어떻게 네. 일본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왔느냐. 역사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럼요. 한 챕터가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이런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 제가 아. 독일에서 그래요. 독일 사람들한테도 학교 같은 데서 만나면 네. 난 당신들에 대해서 다 알아. 당신들은 나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어? 빠마머리. 20년 후에는 그러면 누가 더 많이 하는 아하. 누가 더 창조적인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아. 내가 당신들보다 데이터가 훨씬 더 많은데 아. 지금 한국이 잘 나가는 이유도 문화적으로 네. 잘 나가는 이유도 네. 우리 속을 너무 잘 알아. 그죠? 예. 워낙 많이 배웠으니까. 워낙 많이 배웠으니까 예. 동시에 이제 우리의 자부심도 생기면서 예. 우리의 관점에서 서구를 재해석하는 거예요. 아, 블랙핑크. 그러니까 자부심이 생기면서 예. 전 세계 없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 거죠. 아, BTS. 네. 아무튼 이 책은 그러니까 바우하우스 관련돼서는 이제 BTS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데 내 얘기만 그렇고 아직 독자들이 아무 아, 자신감을 가져주세요. 내가, 교수님이 그렇게 말끝 흘리시면 어떡합니까? 갑자기 이제 너무 그러는 것 같아서 예. 내가 좀 올해 저 섬에 살다 보니까 약간 겸손해진 것도 있어요. 아무튼 네. 바우하우스에서 그래서 재현에서 편집의 시대로 바뀌면서 아. 창조라는 개념이 생겼는데 네네네. 그 핵심은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생각의 흐름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감각의 교차 편집이라는 게 중요해요. 감각의 교차 편집. 파르벤 페렌 클랭의 젠.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색깔을 듣고 소리를 본다. 색깔을 듣 소리를 본다. 네. 그러니까 감각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편집해내는 거예요.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아 예를 들면 촉각을 맞는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아. 이 감각의 교차 편집이 발전이 돼서 디자인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자, 되게 훌륭한 디자인들이 그렇게 그렇죠. 나온 거예요. 이거 봐요. 애플을 만졌을 때 행복하잖아요. 아이고 교수님이 그렇죠. 뭐 그래 나만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네. 아무튼 뭐 이런 책상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그냥 기능적으로 뭐 그렇지 그다지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재질 자체가 이건 싸구려예요. 좋은 나무 재질을 좋게 수십 년 동안 말려서 거기를 잘 갈아서 만졌을 때 오는 네. 그 촉각을 통해서 나한테 오는 네.
뭐 즐거움이 있어요. 거기서 소리를 듣는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아름다운 노래가 나온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노래를 들었을 때 갖는 느낌과 그 좋은 책상을 내가 이렇게 만질 때 넣는 같은 느낌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교수님처럼 아주 다양한 경험과 지식과 이런 것들을 쌓은 분들이 음악과 뭐 이런 것들을 쌓은 분들이 그야말로 느낄 수 있는 거지 뭐 저같이 정말 일천한 사람들이야 이게 아니 그래서 네. 취향이 중요한 거예요. 취향. 네. 독일말로 게슈마기라는데 네. 한 개인을 완성시키는 거는 취향이에요. 좋은 걸 느낄 수 있어야 돼. 우리가 돈 버는 목적이 뭐예요? 자기 취향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왜 돈 버세요? 저는 지금까지 이제 애가 셋이. 아 그러니까 근데 네. 이제 어느 단계 지나면 네. 열심히 일해서 이제 그 생물학적인 지나면서 내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사회적 지위가 내가 아니에요. 교수? 나 아니에요. 은퇴하면 교수 아니에요. 그래서 때려친 거예요. 그 세상에 은퇴 교수처럼 불쌍한 게 없어요. 옛날엔 교수가 좋았어. 왜? 정년이 65세니까. 예. 그럼 옛날에 정년 체육이도 못 힘들었어. 그 전에도 많이 죽었어. 평균 수명이 40에 뭐 겨우 넘었으니까. 네네네네. 지금은 65세 은퇴하는데 90까지 살아. 30년은 전 교수로 살아야 돼. 생존 불쌍한 게 전 교수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사회적 아이덴티티 전 사장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 전 장관 이거 웃기는 거예요. 아, 취향. 난 누구냐? 예술적 감각이 있는 사람? 슈베르트 가곡을 좋아하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취향을 위해서 그래서 독일말로 인디비디얼리테트 개인성 인디비주얼 인디비주얼 그러니까 하여튼 네. 개인이란 개념이 만들어지는 시기와 비슷하게 게슈막 테이스트 취향이란 개념이 만들어져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한 개인을 완성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취향이다 이게죠. 그러니까 취향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명품을 찾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취향으로 결정을 못하니 비싼 거가 취향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졸부 행태들인 거지. 네네네. 그 돈 벌려고 그러면 제대로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3프로 TV를 그 경제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네네네.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아까 저 알마 말러처럼 네. 당신이 성공할수록 당신은 나의 것. 그러니까 알마 말러를 갖기 위해서 그로프유스는 그렇게 열심히 일한 거야. 동기가 분명해. 돈이 벌려요. 네네. 돈 버는 목적이 분명해야 돈도 열심히 버는 겁니다. 돈 없다고 자꾸 저기 불평하지 말고 왜 돈 벌려고 그러는데. 테스트.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일단 돈 벌어야겠다는 생각만 하는데. 그렇게 돈 많이 벌면 그 돈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져요. 응? 내가 돈 벌어서 목적이 없는데 돈 생겨봐. 뭐 할 거예요 도대체. 꼬만 짓이나 하고 댕긴다고. 딱 그렇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무튼 얘기가 좀 딴 데로 갔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감각의 교차 편집을 통해서 이 물건에 네. 우리가 얘기한 흔히 얘기하는 감성이라는 거죠. 느낌이 스며드는 거예요. 네? 그걸 디자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우하우스를 디자인 학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쓰기 편하게만 만들고 보기 좋게만 만드는 게 아니고. 아니고 거기서 우리가 느끼는 그 감성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네요. 자, 이게 왜 애플이 성공했는 줄 알아요? 애플이 성공한 이유요? 이거 아이폰이 없던 만질 수 있게 해줄게 만질 수 있게 했다. 네, 터치라는 건 원래 기계는 두들겨 패는 거였어요 여태까지. 네? 네네. 기계와 인간의 상호작용은 다 두들겨 피는 거 폭력적이었어요. 자 자판도 봐요. 지금은 자판 그렇게 쓰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타자기 때 옛날에 따다다닥 유난히 그러는 놈들 사무실에 꼭 있어. 환장합니다. 네. 딱딱딱 이런 놈들이. 딱딱딱. 컴퓨터 자판도 그렇게 두들겨 패요. 네. 그런데 컴퓨터와 인간의 상호작용을 처음 터치로 만들어주는 게 애플 기기예요. 그럼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설마? 바우하우스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의 교차 편집이라고 하는 그 문화적 역량이 서구 사회에서 축적이 되고 그래서 네네네. 그 조나단 아이브가 디트람스 흉내내고 디트람스는 바우하우스 전통을 흉내내고 이러면서 그 문화적 역량이 애플에 스며든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개인이
뛰어나고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 문화적 백그라운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아, 스티브 잡스는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은 있었고 안목은 있었고 아. 그래서 다 훔쳐오는 거죠. 에이. 자, 바우하우스가 예술과 기술의 새로운 통합을 주장해요. 네. 그 전에 내가 산업개봉주의 얘기했을 때 과학과 기술이 결합했다고 그랬죠. 네. 과학과 기술이 결합해서 나온 지식의 형태가 뭐냐면 트리 구조의 체계적 지식이에요. 트리 구조로. 아, 맨 위에 뭐 있고. 이렇게 이게 체계적 지식이에요. 네, 분류, 분류, 이걸 분류. 이제 계층적 탁소노미라고 그래요. 네. 전문 용어로. 어렵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체계적 지식이라는 거는 이런 식의 계층적 탁소노미를 우리가 체계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내 책은 절대 저렇게 안 썼어요. 아. 왜? 저렇게 쓸 의미가 없어.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내가 왜 저렇게 써? 그럼 의식의 흐름대로 씁니까? 의식의 흐름대로 썼어요. 아. 응. 그래서 재밌어요. 그리고 내 의식의 흐름에 동의하지 않으면 더 좋아요. 왜요? 왜? 왜 당신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난 달리 생각해. 책을 보면서 의문이 네. 생겨요. 아, 다른 생각하면 더 좋은 거고. 좋은 책은 내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좋은 책이에요. 아. 개몽하는 책은 좋은 책이 아니에요. 네네네. 아,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뭐하러 저렇게 두꺼운 책을 사봐. 다른 응? 책, 다른 생각 막 들면서 살짝 졸려서 배우자도 되고. 아이고, 그 배우자는 기가 막히더라고. 내가 어제 배우자 높이가 봤는데 높이가 딱 맞아요, 제가. 높이가 딱 맞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지금 사은품을 여기 끼는 베개 껍데기를 줄까 내가 지금 고민 중인데. 아, 베개 니스를 여기 있다가. 아무튼. 네. 자, 산업계몽주는 과학과 기술이라고 결합을 했죠. 네. 자, 바우하우스는 과학 예술과 기술. 여기서 얘기하는 기술은 산업계몽주에서 나온 과학과 기술의 결과물을 합쳐서 그냥 기술이라고 아,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거기다 예술 합친 거예요. 새로운 지식이 나오는 거죠. 아. 그 새로운 지식이란 뭘까? 네트워크적 톡소노미예요. 네트워크적 톡소노미? 어려운데요. 자, 조형적 사고 아까 얘기했죠. 네. 이게 레벨 오브 에디팅. 그 생각이 이렇게 단위를 가지고 툭툭툭툭 간다고 그랬죠. 예. 생각의 흐름, 그 편집의 그 수준이 있는 거예요. 수준 네. 이렇게 합쳐갖고 나중에 다른 수준의 생각이 나오고 뭐 이렇게 쭉쭉 가요. 추상화가 되니까 네. 편집의 단위가 생기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편집의 단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추상화라는 게 뭐냐면 그래서 칸딘스키가 사실은 추상화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칸딘스키처럼 그렇게 그냥 이렇게 곡선의 추상화가 있는 반면에 네. 기하학적 추상이 있어요. 예를 들면 데스틸의 몬드리안. 아, 이렇게 사각형 이렇게 사각형 뭐 이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러시아 구축주의라고 또 있는데 네. 걔네들이 사실은 추상화해서 걔네들이 승리를 해요. 네. 추상화는 최초의 그 칸디스키가 추상화가라고는 타이틀만 얻고 끝나. 바우하우스에서 네. 뭐 노력은 하지만 네. 본질적으로 그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야. 연애를 잘하는 사람이지 그렇게 뭐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그 기하학적 추상을 통해서 편집의 단어들이 만들어지고 네. 클레 같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 연결시키면서 에디팅의 차원을 높여가는 거 레벨 오브 에디팅 요게 내가 얘기하는 저 에디톨로지 책에 얘기하는 내용인데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산업계몽주의와 비교해서 얘기를 하면 산업계몽주의의 결과물은 트리 구조의 계층적 사고였는데 우리는 요 결과로 바우하우스 결과로 네트워크적 폭소노미 하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이게 되게 진짜 중요한 건데. 아, 진짜 중요합니다. 예. 사실 요거 만들어도 되죠. 예, 예. 예. 하여튼 알아서 정리하세요. 네. 자, 내가 질문해 볼게요. 도끼, 망치, 톱. 요 네 가지 중에 하나를 빼라면 못 빼시겠어요? 도끼, 망치, 나무, 톱. 도끼, 망치, 나무, 톱. 나무 빼야죠. 그렇죠. 있는 집 자식들은 다 나무 빼요. 왜 나무 빼셨어요? 아니, 도끼는 망치나 톱이나 다 도구잖아요. 그렇죠. 근데 똑같은 질문을 시베리아 벌목꾼들한테 하면 절대 나무 안 빼요. 뭘 빼요? 나무 없는 도구가 무슨 소용 있어. 막 생각하다 보면 망치 정도는 빼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두 개가 전혀 다른 지식이에요. 도끼, 망치, 톱은 대상 이래서 이게 트리 구조 지식이에요. 추상화, 아~ 추상을 해가는 거예요. 도구라고 예, 하는 예, 추상화. 그런데 예. 시베리아 벌목꾼들은 벌목이라고 하는 구체적 행위로 대상을 분류하는 거예요. 아. 이게 그 폭소놈이라는 거예요. 네트워크적 아. 구조를 갖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트리 구조의 생각을 잘 안 해요. 아, 왜? 그래요? 왜? 이거 아이폰 때문에? 아니, 시작은 마우스였어요, 마우스. 마우스? 응.
마우스가 네. 더글라스 앵겔바트라는 사람이 1968년에 발명을 했는데 네. 이걸 쓰기 시작한 거는 그러니까 실용에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제록스 연구소야. 네네네네. 네, 자 스티브 잡스가 거기 가서 그걸 봐. 그리고 그걸 바로 다 사와. 네. 왜 마우스가 중요하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컴퓨터가 그렇게 발전했어도 컴퓨터와 인간의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인터페이스는 그전까지 컴퓨터 다 자판이었죠. 네. 응? 컴퓨터하고 상호작용 자판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렇죠. 네. 자판이 그렇게 컴퓨터께 발전했어도 자판이 이게 합리적이에요? 자판의 구조, 그 쿼티 자판의 내용을 보면 네. 1800년대에 이뤄진 자판 그대로예요. 아, 타자기 자판. 응. 자, 한국말로 가봅시다. 자판 배열이 합리적이에요? 한국 단어에서 네. 자 모음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이응? 아닌가? 쌍시옷. 쌍시옷이에요? 했습니다. 아, 했습니다. 아, 네. 매번. 그러면 쌍시옷이 합리적이라고 하면 쌍시옷을 오른손 검지로 칠수 있게 해줘야죠. 제일 가운데서. 그런데 우리 쌍시옷 어떻게 쳐요? 시프트하고 시옷. 시프트는 뭘로 눌러요? 시프트는 새끼, 아, 오른손 새끼손가락에. 새끼손가락은 누르고. 왼손 검지로 시옷. 왼손 새끼손가락. 아무튼. 네. 새끼손가락 근데 이게 쓰기 편한 손가락이에요? 아. 하나잖아요. 이게 얼마나 쓰기 이게 저기 하면은 그저 혈 썼을 때 이거 자르잖아. 아. 네? 얘는 없어도 되니까. 왜 없어도 되니까. 그걸 우리는 매일 이거 누르고 이제 앉아있을 때. 근데 네, 네. 이 불합리함을 제일 먼저 아. 해결한 게 뭐예요? 마우스. 아. 그래서 네, 네, 네. GUI. 네. Graphical User Interface가 아. 나와요. 마우스가 있으니까. 네. 예전에 진짜 그 뭐죠? 컴퓨터 할 때 그 도수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딱 쳐야지. 딱 트리 구조잖아요. 그게. 다 문장을 외워야지. 네, 디렉토리하고 어. CD 땡땡 해서 어. 뭐 이렇게 저 폴도 다른 데로 이게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또 파일 뭐 선택해서 또 다 해야 되는. 우리는 조형적 사고를 하는데 문장으로 자꾸 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었던 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게 그 저 제록스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거를 그 스티브 잡스가 훔쳐와서 만든 네. 게 GUI, 그래픽컬 네.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죠. 마우스로 네. 누르면 들어가. 네. 아, 저 화면 기억납니다. 네. 그래서 GUI가 있었기 때문에 네? GPU가 가능했던 거예요. 아~ 오늘날 ChatGPT 얘기하면서 GPU 얘기하죠. 그렇죠, CPU 그렇죠. 예, 예, 옛날에는 예. 컴퓨터 그래픽을 CPU가 처리를 했었어요. 근데 그래픽이 갈수록 복잡해지니까 예. 어느 날부터 따로 뽑아서 그래픽 카드를 쓰기 시작했어요. 예. 그게 발전해서 GPU까지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GPU 그래픽 카드가 인간의 조형적 사고를 가장 잘 표현하는 프로세서일지도 몰라요. 아, 응? 그게 또 인공지능에 잘 다 있고. 뭐 있고. 아무튼 그래서 마우스를 통해서 조형적 사고를 컴퓨터 화면에서 구현시킬 수 있었던 거. 네. 시작 저 이걸 구체적으로 구현한 건 애플이지만. 네. 그 시작의 근원을 가보면 바우하우스의 감각의 교차 편집. 터치가 문장의 변화를 이뤄내고 터치가 감각의 변화를 일으키고 뭐 이런 것들. 네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네. 바우하우스에서 챗GPT로 이어지는 오늘날의 네트워크적 지식혁명의 본질은 네. 컴퓨터와 인간 사이의 인터페이스 혁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거죠. 아. 그러니까 감각의 교차점에서 인터페이스로 오는데 네. 자, 맨 처음에 자판을 썼죠. 네. 마우스를 쓰기 시작했어요. 터치. 터치하기 시작했어요. 네. 지금은 음성으로 하죠. 네. 그래서 뭐 얘기를 하면 대답을 쫙 뭐 이렇게 감동하지만 네네네네. 내가 심리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네. AI 뭐 챗GPT 같은 AI가 과연 그렇게 대단하냐. 인터페이스 혁명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뭘로 그럼 인터페이스. 왜냐하면 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 상호작용은 네. 언어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죠. 터치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아, 냄새로 많이 합니다. 냄새도 있고, 네. 그 비 오는 이 속도 이런 것들. 아, 그렇죠. 비언어적 표현들. 그게 많죠. 같은 문장이라고 해도 내가. 아. 예, 같은 문장이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같은 문장이라도 다르죠. 완전 다르죠.
인터페이스가 이걸 잡아낼 수 있으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거죠. 심리학적으로 그 우리 사이에 주고받는 그 정보의 언어적인 그러니까 컴퓨터들이 지금 파악할 수 있는 언어적인 그 의미 구조로 정보 전달이 되는 건 7%에 불과해요. 나머지 93%는 비언어적인 신호들이에요. 이 비언어적 신호들이 상호작용으로 잡아낼 수 있을 때 그 상호작용에서 잡아낼 수 있을 때 AI 혁명이 진정한 AI 혁명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 가짜 뭐 연예인 같이 이쁜 여자들 뭐 이렇게 만들어내고 AI가 만들어냈잖아요. 벌써 보셨군요. 뭐 그런 거. 네. 근데 바로 지겨워져요. 아, 벌써 지겨워지셨군요. 그렇죠. 나 처음에 너무 혼자 예. 오래 있어서.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비슷한데. 똑같으니까, 예. 실제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이루어지는 그 비언어적 신호들이 쭉 왔다 갔다 하는 그 디테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잠나면 심드렁해지는 거예요. 네, 그게 그래서 아직도 AI가 갈 길은 멀지만 네. 이 모든 것의 그 배후에는 바우하우스 시작된 혹은 창조성이란 개념이 시작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엄청난 지식혁명의 와중에 있다. 네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아, 창조성이란 단어가 불과 한 100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정말 이용이 폭증이 된 저는 옛날부터 그냥 뭐 그렇죠. 되게 많았을 줄 알았거든요. 네. 하다못해 저 누굽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 얼마나 창조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런 그런 단어를 아예 했었죠. 쓰질 않았었던 네. 거네. 우리 맨날 창조 창조성 중요하다. 애가 창조적이어야 그러니까요. 되는데 어떻게 이거는 어찌 보면 부모님들이 맨날 고민하면서 뭐 유튜브 찾아보면서 하셔도 오늘 이 말씀 즉 그렇죠. 감각의 교차 편집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예술이 중요한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뭐 예술이 중요하다 뭐 이러는데 네. 그 배우에는 스티브 잡스 잘 알고 한 얘기는 아니에요. 자기가 이제 막 하다 보니까 뭔가 중요한 것 같아. 중요한 것 같다. 근데 그 배우를 들어가 보면 내 책에 들어 있는 그 내용들 스티브 잡스는 그냥 직관적으로 혹은 그냥 뭔가 그렇죠. 두루뭉술하게는 알았어. 그렇죠. 하지만 교수님은 정확하게 파악하셨어. 예. 그렇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아, 정확합니다. 네. 왜? 나는 네.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 다 할 수 영어도 해야 되고 독어도 해야 되고 아, 일어도 해야 됐어요. 근데 그 핸디캡이 오히려 서양 진짜. 애들은 못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그 고통의 기억들이 네. 우리를 오늘날 이렇게 행복하게 해준다라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한 1년에 막 한 번씩 막 책 내는 분들도 있는데 아, 교수님 지금 10년 걸렸잖아요. 1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게 제 10년을 갈아 넣습니다. 진정성이 더 느껴집니다. 예. 네. 그래서 아니, 사실은 내가 뭐 책을 나는 개인적으로 고기 잡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네. 지금 큰 돈이 필요하지 않은데 출판사에서 너무 투자를 많이 했어요. 아, 이 책에? 네. 아, 그런 것 같아요. 뭐 사진도. 뭐, 이 책 만든, 내가 뭔 책이 이렇게 비싸냐 그랬더니 책 만드는 원가만 6만 5천 원이래. 그럼 뭐. 진짜요? 뭐 마케팅 비용 뭐 이런 거 다 따지면 이 책값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그만한 값을 아. 하는 책입니다. 아니, 뭐 그 충분히 그런데 네.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책도 있잖아요. 건물도 마찬가지인데 자, 30층까지 올리는 거는 사실 오히려 면적당 이게 싸지거든요. 건설비가, 건축비가. 근데 거기서 갑자기 50층, 60층, 100층 올라가면 그때부터 따블, 따따블 계속 올라가요. 이 책도 조금 너무. 그러니까 제 욕심인데 그래서 출판사는 좀 얇고 싸게 가자고 그러는데 아, 나는 내 인생을 갈아 넣는데. 아, 10년 갈아 넣는데. 나 못 빼요, 못 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여기도 사실은 출판사에서 꼭 나가야 된다고 여기 안 나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네.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네. 좀 흥분하고 뭐 그래서 뭘 제대로 했나부터 모르겠고. 아유, 교수님은. 잘난 체도 너무 많이 하는데 내가 섬에 혼자 사는 이유가 잘난 체를 너무 많이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혼자 그게 사는데 매력입니다. 교수님. 또 잘난 체라고 갑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겸손에 너무 지겨워졌습니다. 예, 교수님 같은 분이 필요해요. 예,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하여튼 저희는 우리 창조적 시선이라는 요 책을 오늘 말씀해 주신 건 아마 전체 극히 일부에 정말 극히 일부예요. 네네. 저도 이제 살짝 봤는데 극히 일부고 이 풀 내용을 보시려면 이제 서점에 가셔도 되고요. 당연히 네. 인터넷에서 인터넷 가능하고 이북 가능합니까? 이북으로도 된다고 그럽니다. 아, 이북 가능하고요. 네. 근데 이북 사는 것보다 이거 직접
사갖고 배우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맞아요. 네, 그거는 맞습니다. 제가 배보니까 네. 이런 책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네. 약간의 그 예전에 그 사피엔스도 제가 배봤는데 네. 걔는 조금 낮더라고요. 낮아. 네, 네. 낮아. 제가 그거 딱 맞췄어요. 요 네. 책이 희한하게 딱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좋은 네. 김정은 교수님의 이번 책 창조적 시선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정말 오랜만에 네. 이렇게 뭐 나와주셔서 저희 3프로 TV 정말 영광입니다. 네, 진짜 정프로 멀리서 항상 참 괜찮다. 섬에 한번 제가 찾아가도 네,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네. 이제 7월 초에 아, 그래요. 또 가족분들이 다 어디 가세요. 아, 그래요? 네. 혹시 혼자가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우리 같이 뭘 도모해 볼 수도 있고 좋습니다. 아, 그럴까요? 네, 아주 플랜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 올리고요. 다음에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